자, 25년 개통 예정인 인천 KTX가 제작 입찰을 불참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27년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. 그래서 그 대안으로 초과 수요 대응을 위해 2016년에 발주한 차량이 있습니다. 2편성이. 이게 올해 말에 나오거든요. 그래서 내년에 25년도, 24년 말에 나오니까 25년도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검토하겠습니다. 예.